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위젤라 TV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는 이제 적응했어. 조선왕이 좀 적응했어. 표정이 굳어 있었던 거. 계속 갱신할 거야 시청률을. 네. 조선왕조 이럭꿍 저럭꿍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기피디고요. 네. 홍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영조까지 했어요. 네. 안타까운 사도세자의 이야기도 했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올린 거는 아직 영조가 탕평책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교통정리한 얘기까지만 해가지고. 네네. 오늘 뭐 하는 건가요? 오늘? 뭔가요? 오늘 연인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오늘은 잠시 예전에 했던 병자호란 시대로 네. 돌아가서 요즘 핫하다는 드라마를 네. 살펴보는 거네요. 네네. 남자 주인공. 남궁민. 남궁민. 네. 표정이 그윽하면서 이렇게 약간 카리스마 있으면서 살짝 느끼 버전이기도 한데 뭔가 사람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 시청률이 나올 줄 네.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핫하죠. 그러니까요. 남자 배우가 잘생겨서 뜬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연기력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인제는 약간 인정받는 완전 그냥 보증수는 보증수표 같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올라갔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하네. 남궁민 시절에 드라마를 하나도 안 보셔가지고 남궁민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죠. 그 전에 탄탄하게 진짜 소리 없이 막 쌓아가다가 네. 근래 들어서 몇 년 전 뭐 나 혼자 산다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전부터 좀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지더니 네. 이번에 완전 최고로 찍은 것 같아요.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네. 네. 저도 확인해 보는 걸로. 앞으로 보시는 네. 걸로. 네. 그래서 오늘 인연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연이 아니라 연인. 연인. 재밌다. 진짜 재밌죠.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아나운서 출신 더덕님이었습니다. 아, 연인이구나. 네. 네, 알겠어요. 네, 연인이에요. 네. 배경이 병자호란이라고. 네. 아, 처음에 이전에 이 이럭쿵저럭쿵으로 해가지고 네. 병자호란을 공부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고서는 병자호란 배경의 드라마가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예. 그때쯤에 네. 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제대로 공부한 지 저도 처음이라서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전쟁 이야기에 사랑 이야기래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 아, 갑자기 생각이 났다. 남한산성이 실패한 이유를 알았어. 왜요? 남한산성이 우리 방송에서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 영화가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 러브 스토리가 없어. 그리고 어두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러브 스토리가 좀 그 있어야 돼. 뭐죠? 논술 배틀.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좀 지루하긴 하죠. 그 맥락을 어떻게 이해해? 일반 영화 보러 온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봐야지 김상원하고 최민기라고 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고 맞아요. 재밌어지는데. 저도 영화 남한산성 보기 전에는 뭔지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맞아요. 뭐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두 배우의 그 대사들이 주옥 같았구나. 맞아요. 그 시대를 진짜 현실로 반영했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일종의 요즘 한참 우리나라에서 시끄러운 진영 논리하고 비슷한데 놀라운 건 추구하는 포인트가 같고 둘 간에 나라가 잘 돼야 된다. 맞아. 조선이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지만 방향이 다른 것뿐인 그러면서 결국은 둘 간에 영화상에서 보여준 거랑 실제랑 좀 다르지만 어쨌든 서로 인정하는 그 그러니까. 모습이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저도 이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재밌게 볼 수 있구나. 맞아요. 너무 많이 느꼈어요. 연인은 어떤가요? 그 남한산성을 본 이후에 연인이라는 그 전쟁 배경의 사랑 얘기를 풀어낸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 하면 피난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피난에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 건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맞다. 우리가 6.25를 배울 때 그런 식으로 배워서 그래. 네. 그래서 피난 가서 헤어지고 48일, 47일이었나? 그 후에 만나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병자호란만 본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계속 아. 나가요. 아. 이게 20부작이래요. 총 20부작인데 파트 1 해가지고 9월 초에 끝나고 10개. 10월, 네, 10월 정도에 파트 2 해가지고 그 뒷이야기가 나온대요. 지금 한 8화까지 나왔거든요. 병자호라는 7화에서 끝나요. 아. 되게 빠르게 끝나요. 3화에서 7화 정도. 거기서 40 며칠밖에 전쟁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낙향한 사내부 딸 네. 여주인공이죠. 유길채라고. 이 유길채는 거기에서 나왔던 배우죠. 수리생. 슬기로운 의사 생활. 수리생 안은진. 네네. 추미애. 곰돌이를 사랑하는. 네. 그 유길채는 남자를 다 자기한테 넘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우 같은 여주인공을 나와요. 생긴 거랑 너무 다른 컨셉인데. 그렇죠. 근데 단 한 명인 연준도령이라는 남궁민. 아, 남궁민 아니에요? 남궁민은 장현이에요. 연준도령이라는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도령만 실패했구나. 네, 실패했어요. 아, 꼬시는데. 이게 너무 좋아하니까. 아,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맞아. 좋아하면 꼬실 수 없어. 꼬시는 게 좀 연준도령은 정원자가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정원자는 길채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아빠 친구의 딸 은혜 경은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의 정원자인데 자기는 짝사랑하는 거야. 아,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걸 은혜도 알고 있고 연준도령도 알고 있어요. 아이고 알고 좋네. 있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는 사랑이 아니야. 안 넘어와서 오기로 그래서 착각하는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귀엽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현대식으로 이 만들어놨네. 요즘 드라마의 특징은 모든 걸 다 이렇게 밝혀놓고 가죠. 아, 그게 천천히 나와요. 처음에는 친구 몰래 연준도령을 불러내서 막 꼬셔보기도 하고 한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은채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는데, 아, 은채랜다. 은혜도. 나중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저건 사랑이 아닌 것 같다고. 연준도령 역은 누구예요? 연준도령 역은 이학주라고. 이분도 연기력이 좋아요. 그리고 은혜 역은 이다인, 이승기 부인이죠. 네. 그렇게 평화롭게 능군이라는 그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장현이 그 마을에 나타나면서 다들 주목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장현은 그 마을에 가서 제일 연장자한테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시험을 보고 뭐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그 서당에 들어갈 수 있었나 봐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아무나 받아주는 서당이 네.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러면 나도 시험을 치르겠다. 그래서 이제 한 8살 돼 보이는 그 조그만 애들이랑 그런 애들이랑 시험을 쳤어요. 네. 근데 한 글자도 못 쓰고 나온 거예요. 글씨를 모르는구나.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그거 같아요. 그거 아닌데. 잘 모르겠어. 한 글자도 공부를 되게 똑똑하게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트라우마인가? 뭔가가 있겠죠. 하여튼 서원 같은 데인가 보다. 네. 맞아요. 한 글자도 못 쓰고 나와서 그거를 돈으로 들어가려고. 거예요? 기부금 입학? 네. 네. 그래서 더 그 마을에 그 청년들한테 더 이슈거리가 된 거죠. 그렇겠다. 네. 뭐 그런 와중에 장현이 길채를 우연히 봤어요. 지나가다가. 보고선 첫눈에 반하고 또 길채는 연준도령을 꼬셔야 되는데 그 장현이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도움을 요청을 해요. 어떻게 해야 남자의 마음을 살 수 있냐. 살 수 있는지. 대체 한양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보여달라 해서 같이 몰래 밤에 한양 가서도 데이트하고 뭐 그런 와중에 장현이 길채한테 점점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현은 원래 비혼주의거든요.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다 가볍게 만났다 헤어지는. 나는 비혼주의자라며. 그래서 여자들이 푹 빠졌다가 상처받고 떠나고 그런 캐릭터예요. 네. 그런데 길채한테는 사랑에 빠지죠. 신기한 매력이 있나 보군요. 그렇게 한 2화 정도 그 연인 두 명이 만나는 그리고 뭐 그 마을에 청춘 남녀들이 막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 다 2화에 되게 아름답게 펼쳐져요. 그러다가 2화 마지막에 청나라에서 오랑캐가 들어왔다 누가 외치면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혼란 상황으로 네. 들어가는 그래서 장현은 원래 길치를 꼬시려고 하다가 뭐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 다들 피난을 가게 되죠. 연준도령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나가서 싸우자고 같이 그러고 장현은 나는 피난 갈 거야. 그런 캐릭터예요. 아, 느낌 온다.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연준도령은 사람을 모아서 이제 나가려고 했잖아요. 전쟁이 네. 같이. 그때 연준도령이 그랬어요. 임금을 구합시다. 그대들의 충심을 만천에 보이시다. 하는 사람을 끌었어요. 그랬더니 장현이 난 의병에 나설 생각이 없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하였는데 왜 백성이 임금을 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의견을 갈려요. 네. 연준이 나라의 근본을 구하는 일입니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현이 위험할 때 제일 먼저 몸을 피하는 것이 나라의 근본이 하는 일이요. 이렇게 받아쳐요.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네. 둘한테 시켰네. 아, 그러네요. 영화 남한산성에서 거기서는 신하와 왕가의 그런 중심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백성들의 임금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역사학자들이 보면 뭐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아, 시대적인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보면 그럴 순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거예요. 그냥 임금은 태양이니까 연준도령과 같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당연히. 임금이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질 것 같은 불안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그 남북전쟁을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다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네. 스칼렛 오하라의 남편 네. 누구예요? 남편이 많아요. 아니 아니 실제로 결혼한 사람 그 제일 오래 결혼했던 좀 그 성격 있던 상인 아 마지막에 그 코수염 있던 네, 네 이름 네. 기억이 안 나. 거기랑 그리고 스칼렛 오하라가 연모했던 네 실제로 자기 친구하고 결혼을 한 남자 네. 에 생각하고도 겹치는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거기서 약간의 모티브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한번 꼭 보시면 실리를 추구할 것이냐 대의를 추구할 것이냐 명분을 추구할 것이냐에 네. 갈리는 그런 거랑 그리고 또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네. 가지고 있는 색깔하고도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재밌네요. 그러면서 병자호란 얘기가 이제 풀어나가고 사랑하는 남녀들은 다들 이제 뿔뿔이 헤어지고 남자들은 출병하고 여자들은 피난 가고 왜냐면 오랑캐가 여자들을 그렇게 겁탈을 하고 데려갔다고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계속 이제 죽을 만큼 달려서 붙잡지 않게 맞아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임진왜란이 지나간 지가 몇십 년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있지. 그렇죠. 당연히 있지. 그리고 병자호란 9년 전에도 정묘호란이었나? 아 있었죠. 네, 있었잖아요. 그것 영향도 있을 테고. 그렇겠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주인공 남녀가 헤어져요. 그래서 끝인 것 같지만 아직 시작을 몇 화 안 네. 갔는데 네. 장현은 도망을 갔는데 길채가 같이 길채한테 같이 도망가자 그랬거든요.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길채가 안 가죠. 안 가고 같이 다른 친구랑 도망을 가고 장현 도령은 피난 간 길채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자 피난은 안 가고 피난 가는 길채를 위해서 나도 싸워야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따로 자기 그 주위에 친구가 둘 있거든요. 셋이서만 소규모로. 네. 그리고 이 선비들은 나가서 뭐 언제 칼을 써봤겠어요. 다 거의 있죠. 아이고 출정해서. 그런데 연준도령은 살아야지. 그렇죠. 스토리상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연준도령을 계속 장현이 어쩌다 보니 보호해주는 네, 출정을 되는구나. 같이 하게 되고 보호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스토리가 비슷한데? 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우선 청나라 타면 이겼어요. 네. 이기고서는
도와주는 의병대가 오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는 기습을 당한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식량도 떨어지고 무기도 떨어지고 해서 해산을 시켰어요. 근데 연진도령은 나는 왕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남한산성으로 가요. 오. 자기는 무조건 왕을 봐야겠다고 보호하러. 그러면서 장현이 따라가죠. 왜냐? 보호해줘야 되니까. 연준종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 야, 멋있는데? 순정이네 완전. 길체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요. 근데 이거는 인지 부조한가? 왕을 내가 가면은 보호할 수 있나? 연준도령은 그게 무슨 의미로 그게 생각했을까? 아, 임금을 따라간 이유가 있었지. 그 소현세자 내실을 있던 사람이 어머니를 뵈러 나왔다가 전쟁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소현세자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나를 누가 보호해 줄 거냐 해서 연준도령이 자처해서 그렇게 됐구나. 뭔가 해줄 일이 있었군요. 좀 약간의 개연성을 좀 더 넣었네요. 잘했네. 작가 잘했네. 그냥 가면 좀 웃기잖아. 웃기지. 장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현은 당연히. 신하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곧 임금을 보호하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 넘어갔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안 넘어가요, 장현은. 장현은 안 넘어가지. 연주는 넘어가지. 연주는 그런 얘기 하기도 전에 간다고. 그러면서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장현도 나서게 됐죠. 역시 사람 봐가면서 멘트를 쳐야 돼. 저 사람이 넘어갈 만한 멘트를 쳐야 돼. 결국은 만나요. 만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영화 남한산성은 소현세자의 비중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인공 장현이 소현세자를 만나요. 근데 소현세자의 비중이 크게 나와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오, 소현세자가 남한산성에선 보이지 않다가 올빼미에서 주연을 맡다가 여기서는 거의 주연급으로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신하가 그 싸우면서 이 장현을 본 거예요.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고 사립한 분별도 너무 빠르고 그래서 소현세자한테 이제 연결해 주죠. 자리를 마련해 주죠. 왜냐하면 소현세자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장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하가 연결해 주는데 거기서 장현은 소현세자의 뜻대로 말을 안 하죠. 거기서도 자기 할 말 다 하다가 맞고 피가 줄줄줄 나서 나와요. 저런 맞을 말을 했구나. 약간 동병상련을 느끼며. 그리고 청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 칸이 왔는지 안 왔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이슈였어요. 그때 칸이 왔을 때와 맞아. 안 왔을 때의 상황을 판단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야겠다 해서 장현이 자기가 들어가겠어 확인하겠다 하면서 자청을 하죠. 그리고 장현이 들어오기 전에 길체를 우연히 만났어요. 길체 피난을 막 다니다가 그 사병들 도와주는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거기 잠깐 머물렀었거든요. 거기서 봤는데 장현이 강화도가 안전하다 하면서 강화도를 무조건 가서 있어라 그럼 내가 찾으러 간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강화도가 정묘일한테 되게 인조가 도망갔던 그 곳이고 파천에 성공한 곳이잖아요. 정묘호란 때. 꽁이님의 고향이고. 네. 그래서 거기서 장현이 길체를 강화도로 보내는 장면도 나와요. 야, 이게 역사적 배경을 알면 그런 디테일이 재밌게 보이는데 모르면 그리고 우린 맞아요. 알잖아.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 이게 알고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근데 결국엔 강화도도 점령당하죠. 점령당하죠. 거기에 왕손도 있었는데 맞아요. 거기서 또 빼오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거를 길체가 이제 용감하게 빼오죠.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요. 왜냐 길체 왜 빼왔냐면 자기네 왕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정에서 대가 한 척이 나왔어요. 근데 강화도에 있는 백성들은 안 태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길체가 데리고 다니는 그 단짝 친구랑 단짝 친구 신여라 그래야 되나? 한여랑. 한여랑 또 자기 한여랑 이렇게 넷이서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단짝 친구의 한여는 임신을 해서 그 피난 와중에 애를 낳았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왕손을 보호할 나는 미명하에 누가
젖을 줄 것이며 하면서 이제 같이 그 배에 올라타요. 그 백성들은 못하는데 왕손을 데리고 오던 호위무사도 당하거든요. 그래서 길치 그 왕손을 낚아채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풀어내면서 네 명은 같이 타고 스카레는 원하고 똑같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그런 당참. 그래서 여기서 아는진이 여 주인공으로 발탁된 것 같아요. 아,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네. 되니까. 왜냐하면 그 내용상 굳세야 돼. 피난하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네 명, 세 명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 보다 보니 전쟁을 나고 보니까 아는진이 왜 캐스팅이 됐는지 알 것 같은 거야. 한간에는 여자 주인공 안 예쁘다고 안 보는 사람들 주변에 되게 많았거든요. 아는진 불쌍해. 근데 귀여운데. 그 캐릭터에 너무 잘 어울리는 캐릭터였어. 그 남한산성 그 영화에서는 또 잘 안 보여주고 사실 딴 데서도 잘 안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영화 남한산성에서 잠깐 지나가는 게 강화도를 지켰던 사람이 남한산성 영화에서 장군으로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더라고요. 이름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아들이 강화도를 지킨다고 하면서 거기서 술 먹고 그랬더라고요. 아유. 약간 난봉을 부렸더라고요. 그래서 몽고 애들이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어를 열심히 안 했대요. 근데 몽고 애들, 아 몽고 애들이란다. 청나라 애들이 이게 단련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진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조명하는 건 아직까지 그렇게 영화에서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그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책을 보면서 이건 책 보면서 느꼈던 거라서. 거기서는 그냥 배 타고 왔는데. 그쵸. 배 타고 왔는데, 그, 조선의 사람들 옷을 입고선 배 타고 왔어요. 그냥 내리자마자 딱 옷을 벗었더니 청나라 군사였어. 그건 어느 정도 고증을 살짝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책에서 볼 때 그렇게 되진 않고, 조선 사람들을 이용을 한 거죠. 뱃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넘어왔다. 뭐, 이 정도로만 저는 알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겠다. 옷으로 자기 신분을 가렸으니까. 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넘어오는데 성공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장현은 청나라 군대에 들어가요. 같이 다니는 친구 둘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약간 기생집에서 노래 부르는 남자예요. 그 남자가 장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또 뭐야? 브로맨스야? 약간 그런 또. 근데 말은 할 수 없지만 옛날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노래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소리에 얘도 향수병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용골대가 여기 와서 되게 적적하고 싸움만 하는데 너무 좋다고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노래를 불러달라. 그러면서 용골대와도 접촉이 돼요. 그런 식으로 용골대 등장시키는군요. 네. 그런데 처음엔 고문을 당해요. 왜냐면 얘네가 뭐 때문에 왔는지 용골대 되게 예리하거든요. 왜 얘네가 왜 접근을 했는지 막 고문을 시키는데 잘 통과하죠. 통과하고 뭐 거기서 지원해가지고 자기 청나라는 배 타는 게 힘들대요. 배를 타지 않았나 봐. 당연하죠. 만주에 살던 애들인데. 말 타던 사람들. 그래서 강화도 가는 게 힘들었구나. 그러니까요. 그 압록강을 건너 시점이 그것도 겨울이 배경이잖아요. 얼음 밟고 그러니까 걸어왔죠. 압록강조차도 배로 넘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민족인 거예요. 걔네들은 무조건 말 타고 뛰어야 되는 애들이어서. 그래서 장현이 지원을 해요. 자기는 조선 사람이니까 도움이 될 거다. 이제 하면서 어쩌다 보니 또 길채도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병자호란이 끝났네. 갑자기 끝나죠. 네. 거긴 칸도 나와요? 칸 나와요. 칸도 나오고 저는 그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인조가 나와서 무릎 꿇고 칸한테 그 장면은 없어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구나. 네, 왜냐면 인조가 주인공이 아니죠. 주인공은 아니니까. 인조는 유해진이죠. 그러면서 다시 장현과 길채가 만나요. 전쟁이 끝나고. 그게 이제 저번 주 주말에 나온 거거든요. 만나면서 이제 아직도 10부작이 넘게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그런데 딱 보니까 인물 소개도 인물 소개도랑 인물 소개하는 그 글 있잖아. 네. 그걸 봤더니 소현세자와 용골대와 장현
그 세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풀어낼 것 같아요. 아, 장현이 그럼 용골대를 따라서 청나라로 가는 걸로 설정을 하겠네요. 네, 그래서 소현세대를 따라서 가기로 해요. 아, 같이. 심양에. 아, 이거 재밌겠는데? 네. 심양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전에 저희 아이 어릴 때 네. 심양 아주머니께서 우리 집에 그래서 조선족이 그때 가게 된 건가? 그러신 분들도 꽤 네.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0만인가 끌려가거든요.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심양으로 간 건 아니지만 여하튼 많이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이미 갔어요. 가서 이제 저번 주에 나온 거에서는 소현세자는 그래도 마음에 화가 나죠. 아빠도 그런 모습을 드라마에는 안 났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랬으니까. 장현이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살아남게끔 해주려고 판단이 되게 빨라요. 장사를 했던 또 사람이라 똑같네. 가서 장사하고 있거든요. 청나라와 그 귀족들, 청나라 귀족과 우리나라의 인삼이랑 또 파는 사람과 뭐 연결해주고 뭐 못 구하는 거는 장현은 없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골대도 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더니 장현이 하루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은 자기가 황제 그 식구들한테 앞으로 구할 수 없는 물품들을 더 이상 못 구해주겠다 말을 하고 올 테니. 선전포고 한 거예요. 난 이 정도로 인맥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용골대가 이제 죽이지도 못하고 화를 내면서 나가요. 아, 소현세자가 그 청나라의 볼모 생활할 때 모습을 어느 정도는 장현한테 투영시켜서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가 봐요. 원래 책을 보고 영화를 봐도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소현세자가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몇 년 동안 볼모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다. 그거지 그 아내의 모습을 안 보여줬잖아요. 알 맞아요.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뭐 그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아 이렇게 하면서 청나라 황제들 식구들과 좀 친해졌겠구나.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약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현세자는 의문사잖아요. 유해진이 죽은 걸로 나오잖아요. 네. 죽인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팩트는 알 순 없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소현세자의 청나라에서의 행적은 잘 모르는 거죠. 알 수가 그 기록이 잘 없는 거지. 근데 대충 있는 기록은 장사도 굉장히 잘 했고 그리고 농사도 지었다는 거. 맞아요. 농사도 좋다고 했었던 거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샀대요. 조선 사람들이 노예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귀국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소현세자는 지워야 되는 역사이다 보니 그게 많이 남아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역사적 상상인지 아니면 저쪽 청나라에서 자료를 갖다가 썼는지 그게 궁금은 하네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야. 다른 시각을 보여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되게 밝고 재밌게 풀어냈어요. 용골대에도 인물 설정이 보면은 약간 자기 이윤도 챙긴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장현이 이제 해결해 주나 봐요. 네, 아직은 안 채워주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장현이 중간다리 그 역사에 그 중간다리를 해서 이야기를 좀 연결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기거든요. 연결 이야기들이 갑자기 전쟁이 끝났고 볼모로 잡혀갔고 중간 내용은 없고 하는 거를 장현을 통해서 이야기가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네. 이건 생각해 보면 그 왕 입장이나 신하들 입장에서는 전쟁사가 이렇게 쭉 보일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는 전쟁사는 그거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형태로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왔고 어느 날 갑자기 끝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청나라에 가 있는 거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고 했을 때는 인조는 벌써 도망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백성들이 지금처럼 인터넷이 빠른 것도 아닌데. 그렇죠.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거를 장현이 다 이어주고. 장현은 그 전부터
청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청나라 말도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앞에 나중에 나오겠다. 장현의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점점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역관의 아들이었을 것 같아. 아니면 저쪽 그 전지현이 살았던 킹덤의 전지현이 살았던 저 함경도 쪽이나 이런 데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궁금하네. 앞으로도 되게 궁금한 드라마다. 왜냐면 이게 벌써 볼모로 갔잖아요. 병자랑 엄청 빨리 끝났잖아요. 볼모로 간 것도 그렇게 길진 않을 거라며. 이게 진행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역사적 사실만 봤을 때는. 그런데 아직 파트 2가 남았단 말이죠. 이제 2회 남고 파트 2가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 끝은 유준열이 나오면서 끝나야죠. 올빼미. 아, 뭐야. 자꾸 섞어요. 그러니까 그 네. 느낌도 소현세자 암살당한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것 같아. 이거를 어디까지 역사를 끌고 갈지가 관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랑 이야기와 아니면 약간의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 근데 장현이 그렇다고 해서 청나라에 빌부터 먹었던 게 아니라 청나라를 사실 등쳐먹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 같아. 맞아요. 이것도 유쾌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 자기만 생각하는 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들 보면 다 조선을 위한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또 생각해 볼 거를 많이 던지는 그러면서도 재밌게 재밌어야 사람들이 보거든. 근데 이제 대사로는 다 길체를 위해서 했다라고 대사는 다 그렇게 나오고.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일지도 몰라요. 맞아. 길체를 위하는 것이 조선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나서 피난 다닐 때는 그렇게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지금 길체랑 같이 간 거 아니죠? 길체도 헤어졌죠. 헤어져서 막. 자기 울고 불고 막 자기가 좋다고 하면 또 장현이 또 한 발쯤 물러나고 길체가 또 흥하면 장현이 또 막 들이대고 막 하니까 밀당도 재밌고요. 마지막 장면 그렇게 끝났어요. 윤골대 밑에 그 통역해주던 사람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역관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정명수라고. 네. 원래 정명수가 예전에 같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거기에 인질로 잡혔다가 그쪽에서 컸죠. 왜냐면 조선의 내용을 너무 빠삭하게 하니까 전쟁을 할 때 조선의 약점을 정부로 제공해주면서 청나라한테 이제 이쁨을 받죠. 스파이가 됐네. 네. 네. 그렇죠.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이 부정 축제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하층민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아, 그런 조선의 양반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앞잡이 아닌 앞잡이가 된 모습으로 그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청나라에서 사신을 보낼 때 늘 따라오면서 역관들이 부자였던 이유가 그거래요. 통역이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통역을 해주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니까 예전에 프랑스 방송 촬영 가셨다가 네. 경험하신 적 있잖아요. 네. 똑같은 말을 이상하게 번역해서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촬영해야 되는데 중간에 해주는 그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속 뭘 이상하게 통역을 하는 것 같아. 문화를 잘못 이해했거나. 그래서 그분 이게 화낼 일이 아닌데 그분이 화가 나 있어. 약간 이런 상황. 촬영을 해야 되는데 왜 화가 나 있지? 우리는 뭘 말을 못하니까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통역한 사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정축제죠. 일종의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역관의 위치였대요.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그래서 정명수라는 사람이 올 때마다 그렇게 많이 뭘 해먹었죠. 그러니까 여긴 앞잡이의 느낌이라면 지금 얘기한 장영 같은 경우는 그러네. 반대의 인물이네. 반대예요. 등쳐먹는 거라니까요. 이게 내 편이면은 좋은 사람이고 남의 편은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항상. 근데 정명수가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등쳐먹은 걸 나와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 이렇게 국물이나 뭐 이렇게 보내면 청나라에서 한 10개 보내면 몇 개가 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혼나고 왜 이거밖에 안 보냈냐. 그리고 이제 정명수가 중간에서 떼먹었죠. 그래서 그거를 대신들이 알고 소현세자한테 아래요. 그러면서 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장현은 화났네요. 왜냐면 이게 정명수만 했겠냐. 그 정명수를 아끼는 용골대가 있지 않냐. 용골대랑 정명수를
그렇게 고발하는 순간 용골대가 화가 난다. 그거를 장현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소현세자한테 아뢰거든요. 소현세자도 그 정명수가 되게 하찮은 사람이었던 걸 다 알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결국에는 용골대가 정명수를 거론하는 사람, 이건 다 허위이니까 정명수 거론한 사람을 소현세자는 살고 싶으면 다 죽여라. 그렇게 쳐내라. 하면서 몇 명이 막 이렇게 죽어 나가요. 죽기 전에 자기 유품, 뭐 그런 거 중요한 물건 그런 걸 박스를 줘서 그거를 조선으로 다시 보내요. 시신은 갈 순 없고 애장품 같은 거. 근데 그게 장현 것도 같거든요. 근데 장현은 살아남죠. 김채는 그거 보고선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스토리를 잘 만들어가네. 조만간 볼모 끝나고 와서 보지 않을까. 이번 주에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빠르니까. 네. 그러면 대체 파트 2 뭐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장현하고 은채가 맞죠? 길채. 길채가 심양에서 만나는 걸로 끝나면서. 아, 심양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못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여자 대장부잖아. 그래서 2부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아, 죽은 시신이라도 내가 걷어오겠다 이러고 갈 수도 있겠네. 모르겠네요. 이번 주에. 보시는 걸로. 네. 그래서 너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체 역사를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는지가 되게 기대가 돼요. 오늘 얘기해 주신 내용만 알고 있어도 그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알기 때문에, 물론 뭐 장현이니 길채니 하는 사람들이야 그 가상 인물이지만 그 주변 인물들은 진짜 인물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보니까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펑션인지 알겠는 거죠. 그리고 아, 이런 진지하고 고리타분한 이 역사를 되게 재밌게 한 줄로 요약하고 표현을 했네. 이런 곳에 이런 게 의미가 있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요즘에는 역사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게 좀 시각이 달라져서 너무 재밌어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맞습니다. 공부하면 까먹긴 해도 또 보다 보면 또 새록새록 떠오르니까. 맞아요. 저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정명수 이름 기억해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우린 편집을 해가지고 넘어갔지만. 열심히. 맞아. 네. 예고편에 처음 시작할 때 그 병자호란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계속 그거를 이런 소재를 다뤘다. 이제 거의 처음 시작을 이야기 시작을 알리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재밌네. 예전에 세종대왕 그 재미없는 세종대왕을 퐁당퐁당 러브해서 재밌게 다뤘듯이. 네네. 그러니까 영화 뭐 대신과 왕의 인조를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싶다 하면 영화를 보시면 되고. 올빼미로 보시면 되고. 그냥 전반적인 걸 알고 싶다. 드라마를 봐도 되지만 드라마를만 보기에는 이제 알고 봐야지 좀 보일 수 있다. 훨씬 재밌네. 그러면 조선왕조 이러쿵저러 곡을 들으셔라. 그러네요. 그렇게 됩니다. 네. 마무리 좋아하네. 깔끔한 마무리로. 네. 여기서 오늘 시간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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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